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드리네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호캉스 하기 좋은 호텔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서울 명동 근처에 위치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이고요. 서울의 명소 남산타워가 잘 보이는 곳이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3일 동안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운전하고 오는 동안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얼른 배를 채워볼게요. 해산물 섹션에서 시작!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일식, 중식, 양식 등 가리는 게 없어요. 그중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대게찜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양갈비도 굿. 북경오리도 빼놓을 수 없죠? 꽃방의 연유도 필수. 잘 먹겠습니다. 식사는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답니다. 킹스 뷔페의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머물 객실이에요. 풀사이드 스위트룸. 지금 보이는 욕실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으로 예약하세요. 이곳이 바로 제가 엄청 보여드리고 싶었던 힐링 스팟, 포토 스팟, 어반 이스케이프입니다. 저도 여기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요. 예쁜 척 대마왕 아이. 조명태로 되어 있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활짝 오픈된 여름의 어반 이스케이프도 너무 와보고 싶네요. 밖에도 한번 나가볼까요? 11월에 이렇게 입고 있으니 당연히 춥겠죠. 그렇지만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노천탕이 있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저녁에 와서 제대로 즐겨볼게요.
카페로 다시 들어왔어요. 역시 실내가 확실히 따뜻하네요. 지금부터 아연의 혼자 놀기 시작! 선베드의 자세도 잡아보고 예쁜 척도 해보고 아, 자세 안 나와.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고 허리도 풀고 이거 유리 엄청 두꺼워요. 물이 따뜻한지 체크도 하고 물 색깔도 너무 예쁘다. 숨이 빠질 수 없죠. 마침 이용객이 없던 터라 혼자 마음껏 즐겼네요. 객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방 앞에 수영장도 있고 개인 자쿠지도 있고 테이블도 있어서 먹고 자고 놀기 너무 좋네요. 간단하게 피자랑 감자튀김 먹으면서 동생과 한참 수다를 떨었어요. 다음은 뭐 먹을까? 다음 여행은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이제 배도 채웠으니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겠어요. 바로 사진 찍기. 찍고 또 찍고 또 찍어요. 밥 먹고 찍고 물에 들어가서 찍고 나와서 찍고 셀카 찍고 나미 찍고 배경 찍고 다리 찍고 음식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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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어야 한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남자분들 여자친구 사진 많이 찍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이곳은 1955 그로세리아입니다. 국내 호텔 최초의 그로서리 마켓 레스토랑입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바로 요리해주는 라이브 섹션과 그로서리 섹션이 같이 있는 공간인데요. 식재료뿐 아니라 기념품과 베이커리, 와인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요리를 주문했어요.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서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맛있겠죠?
있길래 주문했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와서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겠다. 첫 번째로 맛볼 요리는 구운 문어. 구운 문어 위에 올리브 타프나드, 새우칩, 선드라이 토마토 소스가 올려져 있어요. 다음은 바닷가재 요리. 칵테일 소스, 버터, 호스레디시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어요. 그리고 오늘의 특선 생선 요리로 선택한 농어.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 입안에서 사르르 녹네요. 디저트와 함께할 아메리카노와 카푸치노 주문했어요. 팬케이크를 한번 잘라볼게요. 메이플 시럽도 뿌리고 한 입. 맛있어. 버터도 너무 맛있네. 사이즈가 큰 만큼 맛도 두 배. 커피 향도 너무 좋다. 자리를 옮겨서 제대로 디저트 타임.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호캉스 보내세요. 이 웅장한 음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엠베서더 서울풀만 최고의 VIP 객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 욕실 모두 남산타워를 볼 수 있어요. 이 방이 제 방이 아니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자, Good afternoon, 아연. 제 방 맞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깔끔한 욕실 인테리어.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편집을 하고 있는 지금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해 브라질에 아쉽게 패했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화이팅! 벤투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조규성 화이팅! 먹고 있는 지금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세상에. 주말에도 일하는 비즈니스 우먼, 끝나요? 야식은 라면이죠. 엠베서더가 자랑하는 해물대게 라면. 왜 밤에 먹는 라면이 더 맛있는 거죠? 왜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더 맛있죠?
기상, 기상.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합시다. 저희 막내 스텝 동생이 이 촬영을 마지막으로 논산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군대에서 눈 홍보 많이 해라. 야식으로 라면을 먹어서 아침엔 몸에 좋은 전복죽을 시켰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남산을 바라보며 먹는 조식. 너무 따사롭고 좋네요. 방에서 한가롭게 오후를 보내고 수영장으로 다시 왔어요. 수영장 옆에 있는 풀하우스 테라스입니다. 다양한 칵테일과 음식들을 즐길 수 있어요. 수영장은 치킨 피자입니까? K치킨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후라이드 or 양념? 저는 후라이드를 안 먹진 않지만 소스를 추가해서 꼭 찍어 먹어야 해요. 그럼 양념파인가? 특히 마늘 소스. 마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밤에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두근대게 해줘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왔던 비키니. 이 영상 다 보고 다음 영상은 두근대게 해줘입니다. 한켠에 자쿠지가 따로 있어요. 물 온도는 수영장보다 좀 더 따뜻해요. 기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저를 자꾸 밀어내요. 짠! 낮에 보여드렸던 야외 노천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속은 너무 따뜻하고 얼굴은 시원해서 정말 최고예요. 언니 너무 좋아지네요. 아, 진짜 행복하다. 개인 자쿠지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허리, 목, 다리까지 마사지 해줘서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강력해서 저는 조금 아플 정도였어요. 저녁 내내 물속에 있었더니 몸이 나른해지네요. 오늘 잠은 정말 꿀잠 자겠다. 잘 자요. 중식당 호빈입니다. 여기 셰프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후덕주, 나이 만 73세, 화교 출신 요리사이자 한국 조리업계 최초의 임원 탄생 신화의 주인공이신 이분과 인사도 했어요. 중식대가 후덕주 셰프님의 음식을 먹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코스 요리는 황궁연 코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역시 정말 하나하나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 비주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후식으로 나온 멜론 시미로, 적당히 달달한 홍시와 멜론의 조합, 끝까지 너무 맛있다. 마지막 날이에요. 로비에 위치한 이곳에 시그니처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카이막. 그 카이막을 빙수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튀르키예 편 방송을 세 번이나 봤어요. 카이막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카이막. 아, 기대가 되는군요. 원조 카이막을 먹어보지 못해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왔어요. 호텔 최고층에서 멋진 남산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즐기는 애프터눈티는 더 맛있겠죠? 2022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땠나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해주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저는 곧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